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한끼 자취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있는 요리를 할 거예요. 누구 요청이냐면 저의 룸메가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김치 볶음밥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제가 맨날 귀찮다고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룸메가 집에 없어요, 지금. 룸메가 밖에 있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이따가 집에 오면은 알아서 먹으라고. 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헬스 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빨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룸메를 위한 김치 볶음밥입니다. 재료는 치즈 한 장을 올려줄 거예요. 김치 햄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요 한쪽에 있는 참치를 넣을 거예요. 짠. 그리고 냉동실에 파가 있어요. 이거 다져서 얼려놓은 건데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익었는데 위에 대가리 부분이 남았네요. 오늘 쓰고 버려야겠다.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꽁지만 이렇게 김치통에 남아있어요. 김치는 종이컵으로 한 컵 꽉 차게 나올 것 같아요. 역시 가위로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물기를 한번 꽉 짜주면 좋은데 오늘 그냥 이대로 사용할게요. 절대로 룸메 준다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헐, 깜빡하고 안 찍었어. 팬에 기름 두르고 파 넣었거든요. 종이컵 반 컵 정도 됩니다. 참치 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 김치를 넣어줍니다. 볶은 김치처럼 색이 나면 후추 약간 넣어주고요. 나는 손이 느리다 하면 여기서 불을 잠시 꺼주세요. 공깃밥 두 개 기준으로 고춧가루 아빠 숟갈로 크게 4스푼. 그 다음에 아빠 숟갈로 물엿은 1스푼, 2스푼, 3스푼. 그 다음 불은 약불로 켜주고요. 한 덩이가 되게 잘 섞어줍니다. 아! 참치도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는 작은 거 한 캔 정도 들어가거든요, 밥 두 공기에. 오늘 큰 거 그냥 한 캔. 오늘의 김치볶음밥은 약간 조금 달달한 김치볶음밥? 달다는 게 아니라 살짝 그래도 맵지 않은 간장을 그 작은 티스푼으로 한 티? 좀 덩어리가 이렇게 지잖아요. 이 볶음밥은 이렇게 덩어리가 져야 좋아요. 그 다음에 밥을 넣어줍니다. 얘네들이 한번 볶아졌으면 또 밥 넣을 때는 불을 꺼주세요. 그럼 좀 편해요. 이거 할 때는 굳이 찬밥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볶음밥은 주걱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어느 정도 좀 섞였다 그러면 그때 불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약간 조금 많이 했네? 섞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조금 더 깨도 살짝 뿌려줄까? 치즈도 한 장 넣고. 룸메는 이따가 제대로 해서 줄 건데 맛을 봐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덜었습니다. 아, 맛있어. 맵지 않은, 자꾸 룸메를 위한 룸메에 의한 룸메만의 김치볶음밥.
룸메는 입도 짧기도 하고 또 제가 밥 두 개를 했잖아요. 이게 그 김치랑 참치가 많이 들어가서 3인분 조금 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도 괜찮아요. 나 헬스 가야 되는데. 일단 헬스 갔다 와야 되고 룸메도 이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룸메 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를 갔다 왔는데 룸메가 아직도 집을 안 들어왔어요. 먹으라고 해놓고 갔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김치. 룸메야 보이니? 알아서 이따가 집 들어오기 전에 먹으라고 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룸메를 위한, 룸메가 요청한, 룸메만을 위해서 만든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봤는데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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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한 끼 자취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